오늘은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입니다. 지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불합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는 조금 슬펐는데 오늘은 또 살만합니다.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.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그래도 엄청 어린 나이는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얻는 게 많은 시간이었어요. 아마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어서 죄송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합시다. 잘 잤어. 저는 지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. 이따가 치과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웨이트 같은 거 못하고 그냥 트레드밀만 한 40분 정도만 빨리 타고 오려고요. 오늘 아점입니다. 오랜만에 밥을 먹어요. 밥에다 쥐누니콩이랑 이거 옥수수 넣었거든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된장찌개가 제 소울푸드예요. 오전에 저 운동 갔다 오고 청소하고 치과 갔다 오고 산책 갔다 오고 점심 먹고 일단 다 정신없이 보냈고 스타벅스 가서 좀 할 일을 좀 하려고요. 가볼까요? 집에 왔습니다. 수리도 인사할래?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이력서를 좀 넣으려고 하는데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날 토익을 신청을 했습니다. 근데 영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? 집에 오는 길에 요거 복화책이랑 이거 리딩 문제집을 샀어요.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. 약속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3일 동안 다 풀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반 정도는 해설지인 것 같아요. 이 책을 고른 기준은 가장 저렴한 걸 샀습니다. 어차피 일주일 안에 그냥 빨리빨리 볼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간만 익히고 바로 볼 거여가지고 가장 저렴한 걸 샀어요.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. 평일에도 사람 엄청 많네. 여기서 살래? 카드도 되나? 다 카드가 되지. 카드. 이거? 이것도 귀엽다. 이거를 하겠다고? 이거는 그치. 좀 그렇다. 이거는 좀 해줘봐. 자, 동물 친구들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동물 바로 흰색 호랑이 백호예요. 오늘 쳐다본다고 화났어요. 부담스러운가 봐요, 그쵸? 쳐다보지 말라고 막 화내봤어요. 호랑이 친구랑 같이 있네요, 이렇게. 몸무게 450kg로 사파리에서 가장 무거운 공들이고요. 오른쪽 강철이 밥 먹어요. 열심히 막 굴리죠. 굴리면 뒤에 바품이 돌아가요. 오, 호떡 걸러. 이쪽으로 와서 다. 또 주차하셨나요? 네. 차량번 어떻게 되세요? 자주 접하지 않는. 왜? 일상이 동영상찍는 카페 레이어트 이런 거 어떻게 했지? 여기가 원래 그 어디지? 여기네? 손은 나와도 돼? 근데 나 네일아트 같은 거 안 해가지고 네일아트 하고 다시 할 테니까. 아 진짜? 아니야 지금 삼성 없어요. 지금 이거 비율 만든 거야? 진짜 나만 믿어. 이거 벌주 아니야? 오늘 생일이다. 양말 넣고 막. 아이 더러워. 왜 벌써 이만큼이 달아줬어? 딱 흔들면서 무시해 마시기. 생각보다 괜찮은데? 맛있잖아. 너무 잘했다, 그치? 성공. 짠. 돌려볼게. 짠짠 짜다든. 짠짠 짜다든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사장님 팥 2개만. 네.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나씩 들고 갈게요. 네. 여기 넣을게요. 예. 응? 얘네가 다 팥이에요? 이게 초콜릿인가? 네. 팥이에요? 팥이에요. 아, 그리고 가져야지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. 그만. 저번은 머리부터 먹어? 꼬리부터 먹어? 나는 꼬리. 응? 근데 왜 머리부터 먹어? 이거 뭐 머리부터 먹길래? 난 머리부터야. 아 포코다. 이거 왜? 좋은 거네. 뭐가 좋은 거야? 포코 아니야 포코? 아니야 포코야 포코. 포코에 나오는 그 아저씨. 아니야. 나 셸리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